CAD 파노 툴로 만든 고화질 파노라마 이미지를 한 장의 스피어 이미지로 복원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한 장의 스피어 이미지를 CAD 파노 툴에 포함되어 있는 메이커 뷰티워 멀티 레졸루션 배치 파일을 이용해서 고화질 파노라마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피어 이미지를 배치 파일에 떨어뜨리면 도수창이 열리면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스피어 이미지를 6장의 가장 큰 큐빅 이미지로 잘라낸 다음에, 다시 잘려진 6장의 큐빅 이미지를 각각의 크기 레벨별로 맞는 사이즈로 변환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타일로 잘라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진 파일에 구조를 살펴보자면, tour.sma 파일을 열어보면 되는데요. 이 파일을 열어보면, 위에 텍스트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이렇게 각각의 크기별로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가장 큰, 즉, 타일 사이즈가 가장 큰 레벨에 포함되어 있는 타일 이미지를 갖고 와서 복원하게 되면 원본 크기에 가까운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에 있는 타일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디렉토리를 살펴보면, 즉, 이 폴더에 들어있는, 이미지 폴더에 들어있는 파노라마 이미지의 구조들을 보면, 타일들이 각각의 폴더로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작업을 하면 도수창에서 디렉토리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한 곳의 폴더에 모아놓고 작업을 하면 작업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미지를 한 곳의 폴더에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A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 안에다가 레벨 3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미지를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 B 부분에 레벨 3 부분에 이 안에 들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는 건데요. 각각의 폴더로 들어가서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얘네들을 복사를 하게 되면, 매번 그렇게 그 각각의 폴더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가 보다는 레벨 3 폴더까지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JPG 이미지를 검색하면, 즉 우측 검색창에다가 검색어를 별표 땡 확장자는 JPG요. JPG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그 안에, 레벨 3 폴더 안에 폴더로 구분되어 있는 모든 JPG 이미지가 검색되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이미지들을 컨트롤 A에서 모두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원하는 폴더에다가 복사해서 이동하면, 그러면 훨씬 쉽게 각각의 레벨에 있는 그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옮겨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는 D 폴더에 있는 레벨 3에 똑같은 방식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하면은 49개의 이미지들이 올라옵니다. 그걸 모두 다 선택해서 49개 이것들을 다시 또 원하는 폴더로 복사하고요.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F면의 레벨 3 똑같은 방식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모두 다 선택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폴더로 이동 복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레프트면 그다음에는 라이트면
자, 그 다음에는 엄면 업.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이미지를 원하는, 그러니까 A라는 폴더에다가 전부 다 옮겨놨습니다. 자, 이 이미지들은 각각의 그 레벨이, 그 단계별이, 타일 단계가 7단계씩 해서 총한 폴더마다, 그러니까 한 큐브 페이스마다 49개로, 49개로 잘려졌는데요. 그러면 전체 이미지는 당연히 49에다가 곱하기 6, 6장의 큐빅 이미지니까요. 6으로, 6을 곱하면 총 개수는 29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모두 다 선택해서 개수를 확인해 보면 294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작업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모두 다 하나의 폴더에다가 옮겨놨으면요. 이렇게 하나의 폴더에다가 옮겨놨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캘파노를 도수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 도수창을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캘파노가 들어있는 폴더에 마우스를 대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여기에 명령창 열기를 클릭하면 작업할 수 있는 도수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는 거죠.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은 이미지의 이름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여기 이미지의 이름을 잘 보면 우리가 지금 레벨 3에 해당하는 이미지만 갖고 왔기 때문에 모든 이미지에는 L3라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열되어 있는 B나 또 밑으로 내려가서 살펴보면 B가 아니라 어떤 거는 D도 있고 더 내려가면 뭐 F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두 번째 명은 바로 큐브 페이스의 구분을 하는 FD, 뭐 LR 이라는 그런 이름을 명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각각의 그 7개 정도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D 부분이 타일로 자를 때 버티컬 타일 사이즈와 허리지널 타일 사이즈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만 픽셀짜리를 짜리 이미지를 큰 이미지로 잘라보면 이 단계가 7단계까지 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은 그만 픽셀을 우선 계산기를 열어볼게요. 자, 만 픽셀을 먼저 작업이 가장 큰 큐빅 형 6장의 이미지로 자르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6장의 이미지의 크기가 얼마큼 됐는가를 계산하는 것은 만에다가 만을요. 만을 나누기 원주율로 나눠 보면 잘못했군요. 제가 계산기를 꺼낸다는 게. 자, 만을 원주율로 0.141595 9로 나눠보면 바로 이게 그 만의 5000 픽셀 사이즈를 큐빅 이미지로 변환했을 때그한 장의 큐빅 이미지의 사이즈가 3183에 3183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183짜리를 다시 또512 사이즈의 타일로 자르는 거니까 3183을 다시 나누기 512를 해보면, 그러면 대충 숫자가 6.21 정도가 되죠. 그래서 3183짜리 이미지를 512픽셀로 잘라 나가면, 6개의 조각으로 난 다음에 0.21,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남는 거죠. 여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6장의 이미지를 자르고, 512보다 좀더 작은 이미지가 더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버티컬 그 타일 개수도 6개가 아니라 7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허리지널
타일 개수도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숫자는 마지막 숫자가 7여도 7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수창을 이용해서 먼저 6장의 큐빅 이미지로 먼저 큐빅 이미지를 추출을 생성을 해낸 다음에 그 큐빅 이미지를 갖고 CPU 이미지로 바꿔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령어를 써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령어는 우선 kr-panel2를 불러와야 되니까요. kr-panel2 툴즈 우리 64비트죠. 64.exe 그 다음에 kr-panel2에 내장되어 있는 make tile이라는 툴을 이용할 겁니다. 메이크 타일이라는 툴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는 이 하드에 있는 A라는 폴더에 A 폴더에 들어있는 타일형 이미지를 불러올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하드에 A 폴더에 들어있는 이제 이미지를 나열하면 되는데요. 이미지명이 일단 L3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L3 그 다음에 언더바 그 다음에 우선 우리는 차례대로 여기 지금 B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F 프론트 면부터 복원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큐브 페이스 명은 이제 F가 되는 거고요. F.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공통적으로 쓰는 겁니다. 퍼센트 버티컬 타일. 개수가 7개가 나열되죠. 그 다음에 퍼센트 호리지널 타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객수가 7개까지 나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장자는 JPG 이미지죠. JPG. 이렇게 되면 이제 소스 이미지가 불러와지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큐빅면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명령어를 갖고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프론트 면에 큐빅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다음엔 또, 예를 들어 프론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면, 그 다음에 백면, 그 다음에 레프트 면, 바트 뭐, 그 다음에 업, 이런 식으로 6장의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우선은 프론트니까, 이렇게 해놓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0을 입력합니다. 0. 0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큐빅 이미지를 만드는데, 얼마만큼 크기로 만들 것이냐. 이것은 어느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냐면요. 이 VTO 파일에, SME 파일을 보면요. 사이즈가 지금 레벨 사이즈가, 그러니까 레벨 사이즈에서 그 타일 사이즈가 3200에 3200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원본 이미지가 3200에 3200짜리의 큐빅 이미지를 오일리 크기로 잘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으로 복구하려면 3200에 3200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창에다가 사이즈는 인사이즈 이꼬르 3200에 곱하기 그다음에 3200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타일 달려져 있는 타일 사이즈가 몇 사이즈냐? 얘는 인타일 사이즈 2 인타일 사이즈 얘는 512죠. 이꼬르 512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타일로 구분되어 있는 거에 보면은 이 버티컬과 허리지널 그 타일 그 인덱스 명들이 처음에 1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작업을 자기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치 파일을 만들 때 이게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1로 시작하면은 kr-panel의 디폴트 값이 1이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지만은 만에 하나 이게 1이 아니라 0으로 만약에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0으로 시작하는, 처음이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명시해주는 인덱스 베이스명을 반드시 뒤에다가 인덱스 베이스명 옵션을 입력해 줘야 합니다.
말하자면은 네? 인덱스 베이스 이꼬르 예, 만약에 0부터 시작한다면 0이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니라 이제 1로 입력해야 되는데 1은 캐파판의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해주면 1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굳이 1부터 시작한다면은 이 뒤에 옵션을 인덱스 베이스 옵션을 명시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1이 아니라 0부터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반드시 인덱스 베이스명이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출력된 이미지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닌 밑에가 좀 일그러진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이제 엔터를 쳐서 아,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잘못 좀 잘못 작성했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요거를 보면은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입력한 그러니까 사용할 이미지를 지정을 해줬지만 이 이미지를 가지고 출력할 이미지를 지금 지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엔터 치면 에러가 나고요. 다시 또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나가서 좀 메이크 타일 쓴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용될 이미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저장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이냐 저장될 이미지 디렉토리를 정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저장될 이미지는 이 하드에 A 폴더에 바로 말하자면 이 폴더에 바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F면 큐베이스의 F면을 작업하는 거니까 이름은 파노 언더바 F.tif로 출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죠. 0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타일 사이즈 아니 저기 원본 사이즈 인사이즈 그 다음에 인사이즈가 이제 3200에 그렇죠? 32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린 타일 사이즈 인 타일 사이즈가 512죠. 자, 이렇게 해줘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잘려서 나가게 되 아직 원본 그 큐빅 이미지로 복원이 될 겁니다. 자,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F면이 작업이 됐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단지 이제 앞에 뒤에 큐빅면 또이 큐빅면만 다르게 지금 F니까 다음번에 이제 F 다음에 이제 우리가 라이트를 한다 그러면 R이 되겠죠. 예, 그렇게 작성해서 계속 작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예, 쭉 똑같이 타이핑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F가 아니라 R이 되는 거죠. 그렇죠? R. 라이트 면을 할 거니까. 그래서 다시 또쭉 나가고 이름도 출력된 이름도 F가 아니라 R이 되는 거죠. R. 예. 그다음 R.tif. 나머지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엔터가 치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렇죠? 여기 보면 R면이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엔 R 다음에 뒤에 뒷면이요. 백을 이제 백면 오늘 또 출력을 해보면 똑같이 이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입력한다며요. 이게 이제 R이 아니라 B가 되는 거죠. B 쭉 나가서 얘도 R.tif가 아니라 B 그렇죠? B.tif 그다음 나머지는 똑같죠. 그래 놓고 이제 엔터 그러면 또 B면이 출력이 됐고요. 아, 같은 방식으로 이제 B 다음에 레프트죠. 레프트 L 자, B가 아니라 L 쭉 나가서 만들어진 이미지도 그 B가 아니라 L이죠. L.tif 이미지로 해서 똑같이 다시 또 나가서 엔터 치면 이번에 이제 L이 또 출력이 됐고요. 또 같은 방식으로 L 다음에 이제 윗면이 되면 되겠죠. 윗면 그럼 U가 되는 겁니다. U up up
그래서 L이 아니라 이제 U가 되는 거죠. U. 그다음에 얘도 L이 아니라 이제 U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또 엔터를 치면 그러면 또 U면이 이제 윗면이 표적이 됐죠. 천정면이. 그다음 이제 바닥. 바닥은 이제 다운 D가 되는 거죠. 똑같이 쭉 나가서 이름이 여기서 그 요면이 U가 아니라 이제 D가 되는 거예요. 다운 D 쭉 나오고 추적되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파노 언더바 D가 되겠죠. 언더바 D 그렇죠? 똑같이 쭉 나가고 이제 엔터를 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섯 장의 큐빅 이미지들이 그렇죠? 여섯 장의 큐빅 이미지들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여섯 장의 큐빅 이미지들은 각각의 이미지 사이즈를 보면 3200에 3200으로 모두 6면에 큐빅형 파노라마 이미지가 출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섯 장의 큐빅 이미지를 다시 한 장의 스피어 이미지로 복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원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명령어를 또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입력하냐면은 스피어 이미지로 큐빅 이미지로 큐빅 이미지를 이제 스피어 이미지로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명령어는 KR 파노 우리 똑같이 이제 KR 파노 2로 쓰는 거고요. KR 파노 64. EXE 파일을 쓰는 거고요. 여기서는 다른 것은 아까는 이제 웨이크 타일이라는 툴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큐브면을 이제 스피어로 바꾸는 거니까 큐브 투 스피어. 스피어라는 툴을 이용해서 바꿔주는 거죠. 자, 소스 이미지는 그다음에 이제 소스 이미지는 이 하드에 그쵸? 이 하드에 A 폴더에 들어있는 자, A 폴더에 지금 큐빅면 이미지가 들어있잖아요. A 폴더에 들어있는 여섯 장의 이미지를 다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A 폴더에 들어있는 파노 그쵸? 지금 A 폴더에 들어있는 파노 언더바 F면 F.tif 그쵸? 이 이미지를 갖고 오고요. 두 번째 여섯 장의 이미지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땡땡 A 폴더에는 이번에는 파노 언더바 F가 아니라 이제 라이트인 R 점 TIF 또한칸 띄고 이 하드에 들어있는 A 폴더에 들어있는 언더바 이번에는 R이 아니라 백 그냥 B 점 TIF 파일 그 다음에 또이 하드에 들어 이 하드에 A 폴더에 들어있는 이번에는 언더바 B가 아니라 이제 L 자 left 점 TIF 그 다음에 또이 하드에 들어있는 이 하드 A 폴더에 들어있는 이거는 L이 아니라 업 윗면 그 다음에 또이 하드에 들어있고 A 폴더에 들어있는 언더바 이번엔 다운 D 점 TIF 이렇게 여섯 장의 큐빅면 이미지 소스 이미지를 이제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둘, 그쵸?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죠. 네. 여기 큐면 이미지를 불러와서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하면은 스피어 이미지를 바꿔서 내보낼 거니까 저장할 디렉토리는 A라는 폴더에, A 폴더에다가 바로 이 폴더에다가 제가 mypano.tif 이미지로 저장을 해볼게요. tif에 mypano.tif 이미지로 출력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할 것은요. 이런 식으로 여지껏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큐브 투 스피어 툴이나 스피어 투 큐브 툴 같은 경우는 출력 옵션을 이렇게 바로 디렉터리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아웃풋이라는 이니셜인 O 키보드 O 그러니까 그 자판에 O
OPQ 할때 5, 예, 5를 입력한 다음에 5위꼬로, 예, 반드시 이걸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웃풋을 어떻게 시킬 것이다 해서 5위꼬로 이 땡땡 A라는 폴더에, 예, A라는 폴더에 이름은 마이파노 좀 TIF로 출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자면 소스 이미지 6장의 소스 이미지를 불러와서 큐브 투 스피어 이미 툴을 이용해서 하나의 파노 좀 TIF 스피어 이미지로 아웃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치면 그러면 이 폴더에 마이 파노 좀 TIF 이미지가 생성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옵션에서, 그러니까 그 옵션 중에 아무것도 그 옵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아직 안 됐군요, 완성이. 잠깐만, 예. 이 이미지는, 마이파노라는 이 이미지는, 제가 이제 그 여기서 쭉 툴을 만들어 놨고 마지막에 다른 옵션들을 안 줬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들이 적용돼서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요. 디폴트 옵션 중에는 만약에 TIF 이미지로 출력을 한다면은 압축률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압축이. 예. 그래서 압축이 적용되면 얘를 이제 대발 뷰어로, 우리가 흔히 쓰는 대발 뷰어로 띄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발 뷰어는 PTGIS도 마찬가지지만은 TIF 이미지로 렌더링 할때 압축률을 사용하게 되면 대발 뷰어에서 불러오지 못하게 돼 있어 갖고 압축을 안 한다 안한안한 걸로 해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지금 이미지 크기가 48메가 정도 나오는데요. 얘를 압축을 안 하겠다는 걸로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압축을 안 하게 되면 대발 뷰어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쭉 나가고요. 네, 똑같은 명령어를 쓰는 거고요. 네, 끝에 단지 이제 끝에다에 끝에 옵션을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칸 띄고 옵션에 네, TIFF 컴프레스 압축 압축 컴 S 이거로 논안 쓰겠다 압축을 안 하겠다 이걸 쓰게 되면은 같은 이름을 좀 다른 이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건 일단 바꿔놓죠. 이건 마이파노 2로 하고요. 압축을 한 걸로 2로 하고요. 출력이 똑같은 이유로 마이파노로 출력이 될 거니까. 그래놓고 이제 엔터를 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오타가 있네요. 그쵸? 아, T가 아니라 제 키보드가 좀 그래서 이 오타를 다시 수정할게요. 마이파노 쭉한 다음에 이렇게 출력되고 TIF 컴프 레이 이거죠. R이 들어가는데 이거로 논이라고 하면 이제 쭉 돼서 압축이 안된 TIF 이미지로 점점 지금 30%에 나가는데 압축이 안된 TIF 이미지로 렌더링이 될 겁니다. 자,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압축을 안 했기 때문에 용량을 보면 144메가가 되는 거고요. 압축을 한 것은 48메가가 되는 거죠. 자, 압축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대발 뷰어로 열어보면 바로 이렇게 스피어 이미지가 대발 뷰어로 바로 볼수 있게끔 열어볼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KR판으로 만든 고화질 파노라마 이미지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든 간에 잘려져 있는 멀티 레졸루션 타일 이미지 소스만 있다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원본 이미지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SME 파일까지 있으면 SME 파일까지 있으면 그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떤 타일 사이즈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몇 사이즈로 잘랐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좀더 작업이 수월하겠지만은 굳이 이제 SML 파일이 없다 하더라도 원본 그러니까 타일 이미지들만 있다 하더라도 타일 이미지를 가지고 그 구조를 파악을 해보면
구조를 파악을 해보면, 예, 레벨이 이제 바로 나오고요, 레벨은. 그 다음에 몇 사이즈로 잘린 거냐, 사이즈를 본다면은, 예, 그거를 가장 크게 잘린 걸 보면, 예, 바로 나오거든요. 얘는 5일리로 잘렸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굳이 이제 SME 파일이 없다 하더라도 파일만 보면. 그리고 이 파일이, 예, 그 가장 끝번호가, 예, 즉, 폴더명을 봐도 되지만은, 폴더명이 아니라 이미지를 보자면은, 예, 가장 그, 즉, V, 버티컬 V와, 그, 이제 버티컬에 해당하는 V 부분과, 예, 퍼센트 V 부분과, 호리저널의 수평에 해당하는 퍼센트 H가 어떻게, 어느 숫자가 맨 마지막 숫자인가. 예, 얘는 보면 지금 7이죠. 저 7. 7 이미지이고요. 예, 이런 것을 이제 감안한다면은, 예, 원본 이미지가 대충 몇 사이즈 이미지를 사용했고, 예, 얘를 가지고 하나의 큐빅 이미지로 만들 때, 큐빅 이미지의 원본 사이즈는 대충 몇 사이즈로, 몇 사이즈 이미지를 사용했는지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또, 스피어 이미지로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이제 SML 파일이 있다면은 그 SML 파일을 열어보면 그것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 크기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파일을 갖고 추적을 해 나갈 필요는 없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멀티 레졸루션 타일 형식으로 잘려져 있는 이미지라 하더라도 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의 스피어 이미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